너무 이쁘잖아. 안녕하세요. 딸년 SP입니다. 질척거리지 않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쫀득한 부추 감자전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도 너무 간단해요. 저는 뭐 많이 안 녹하잖아요. 이제 감자 두 개예요. 이게 400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양파는 120g이에요. 양파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은 꼭 양파링 맛이 나요. 그래서 요 감자하고 양파하고 한 3대 1 비율 요게 참 중요해요.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.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숨동성 썰을게요. 그야말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부추도 150g이에요. 부추도 손동손동 한 4에서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. 제가 청양고추를 좋아하는데 이번엔 청양고추 안 녹으려고요. 청양고추를 넣으니까 조금 감자 맛이 좀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. 양파를 밑에 놓으시고요. 감자를 위에 넣어서 한 번에 싹 갈아버릴 거예요. 이제 믹서기로 갈겠습니다. 여기다 소금을 한 2꼬집 정도 넣어주세요. 저는 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. 양파하고 감자에서 갈면서 물이 나왔어요. 그래서 물을 안 넣으시고 부침가루 3스푼입니다. 이걸 넣어주세요. 한번 이렇게 저어보세요. 조금 질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건 상황 따라 하세요. 여기다가 부추 섞을게요. 반죽은 끝이에요. 정말 간단하죠?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넣으면은 이 그 감자의 그 담백한 맛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전을 부치려면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세요. 살찐다고 기름 덜 두르면 맛이 없어요. 이왕 먹기로 하신 거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저는 또 기름 덜 넣으면 좀 뻣뻣해요. 이렇게 보셨죠? 반죽을 떨어뜨리면 이제 꽃처럼 확 피죠. 이때 넣으셔야 돼요. 열 덜 될 때 넣으면은 기름을 확 먹어요, 전이. 그러면 질척거리기도 하고 좀 맛이 없죠. 그러니까 열 될 때 넣으세요. 저는 이 전부치는 지금 바깥에 비가 와요. 그래서 빗소리랑 진짜 너무 똑같네요.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빳빳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.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 때 이때 한번 프라이팬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. 그래야지 기름이 더 고루고루 먹으면서 맛있게 부쳐져요.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.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? 이게 가스레인지가 기울기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느 거는 조금 빨리 있고 어느 거는 늦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불려갖고 똑같이 있게끔. 이 기름이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. 프라이팬 보면. 이렇게 하면은. 아, 그래요? 이제 동그랗게 홍고추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데크레이션 넣으면 정말 또 이쁘죠. 겉에가 좀 바삭하게 됐어요. 뒤집을게요. 너무 이쁘잖아. 밑에는 바삭하게 있고 위는 살짝만 익히세요. 위까지 색깔이 또 그러면 그러니까 잘 익었을 거예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비 오는 날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맛있는 전 해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